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 수산물 성수품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한우,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최대 50%,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수산물은 최대 60%까지 할인됩니다. 정부는 적극적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작년 추석보다 평균 5% 떨어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정부 공급을 지난해 15만 톤에서 올해 16만 톤으로 평소 대비 1.6배 확대하고 업계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30% 이상의 체감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.